반갑습니다. 온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굉장히 위험한 캐릭터로 보이는데요. 맥스 팩토리에서 발매한 MX짱입니다. MX짱은 우리에게는 라이자의 아틀리의 주인공 라이잘린 슈타우트로 유명하면서도 여러 작품의 일러스트를 담당했던 토리다모노 씨의 창작 캐릭터로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별다른 설정은 없고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12스푼씩 넣어서 잘 섞어준 완벽한 프로포션을 가진 꿈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으며, 초기 디자인은 약간의 귀여움이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피규어를 위해 좀 더 파괴력 있는 느낌으로 그려지면서 맥스 팩토리의 장점인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보디가 부각되는 피규어로 완성되었습니다. 발매는 2023년 12월, 정가는 28,800엔, 구스마일샵에서는 283,0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패키지의 외형을 보면 금장으로 새겨진 문자와 따뜻한 느낌의 배경 앞에 세워져 있는 MX장의 이미지샷, 그리고 토리다모노가 그린 일러스트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미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서 바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징은 살짝 기울어진 스탠딩 자세로 삼다수와 비교해보면 이 정도 크기를 보여줍니다. 개봉 후 바라본 첫인상은 매우 뛰어나고 훌륭하며 위대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시하는 조형, 채색, 역동감은 물론이거니와 온갖 미사 역으로 사용하여 최고, 최강의 미소녀로 만들어주고 싶어질 정도로 훌륭해서 아마도 올해 살펴볼 피규어들 중에서는 첫인상이 가장 강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베이스의 디자인은 테두리가 경사져 있으며 왠지 속이 편안함이 느껴지는 상하좌우 대칭 형태로 윗면에 MX장의 문자가 금색으로 프린트인데요. 요란하지 않지만 심심하지도 않은 베이스였습니다. 베이스 위로는 세로로 긴 가방이 올려져 있는데 가방의 디자인 역시 모서리가 깎인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베이스와 통일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경첩으로 보이는 디자인이 있는 걸로 보아 반으로 갈라지면서 열릴 것 같은데 아마 기다란 도구 아니면 총기류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토리다모노가 공식적으로는 공개한 것 같지 않아 정확하게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니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체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 살펴본다라,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18세 딱지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가리지 않고 해보고 성인 딱지가 붙는다면 재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찮은데. 신발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신발에서부터 미친 듯한 정보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이힐의 굽은 진한 붉은색, 앞쪽은 밝은 살색으로 표현해주어 신발이 마치 앞뒤로 나누어진 느낌인데요. 보는 방향에 따라 큰 차이가 느껴지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드 메탈릭으로 칠해진 라인이나 발등 부분이 뚫려있는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신발 뒤꿈치 부분에 덧대어져 있는 무언가도 붉은색인데, 자세히 보면 신발 굽이 발보다 약간 뒤로 더 빠져있는 디자인으로 신발이 다소 커 보이는 느낌으로 디자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신발이 워낙 화려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발목에 저 링도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밴드 스타킹은 쫀쫀하게 밀착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정강이와 종아리의 라인과 무릎과 허벅지의 디테일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는데, 허벅지의 근육 표현과 외부 압력에 의해 눌린 표현들이 보여주고 있어 다시 한번 토리다모노 선생의 허벅지 사랑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허벅지에는 흰색 라인과 작은 가방이 달려있는데, 골드 메탈릭으로 도색된 지퍼와 연결고리, 그리고 가죽의 면처리와 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한 디테일이 참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스타킹 밴드의 디테일도 흰색과 금색으로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뒤를 보면 살이 접힌 라인이 드러날 정도로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데, MX장의 엉덩이를 가려줄 부품 하나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상자 안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 정도로 매우 적나라한데요. 개인적으로는 가림의 미학을 추구하는지라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네요. 거짓말이야. 허리쯤에 걸쳐있는 무언가에는 여러 벨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딱히 용도는 모르겠지만 허벅지 위로 배치되어 나름의 멋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몸통 가운데는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복부의 조형이나 커다란 열매와 다름없는 두 개의 찌찌가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보였고, 가슴을 덮고 있는 옷의 디자인에서는 MX라는 문자가 입체감이 느껴지게 볼록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 옷을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그냥 튀어나와 있네요. 그리고 가슴 윗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소재는 속이 비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 살펴봤던 피오나가 생각나면서 정말 너무나도 강력한 신사력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살펴볼 만한 디테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슴 아래쪽에 복장을 조여주는 벨트의 디테일, 메탈릭 골드와 레드로 도색이 되어 있고 형태도 MX를 형상화한 것 같습니다. 옷 아래쪽 끝머리에는 MX장의 로고라고 해야 할까요? 별 3개는 무슨 헌터랭크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목에 걸려있는 엠블럼, 정체불명의 그림이지만 뿔과 박쥐날개 같은 게 돋아나 있는 걸로 봐서는 특정 집단의 엠블럼 같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은 친구 같네요. 등 뒤쪽은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등이 파여있는 모습으로 정말 기상천외하다는 느낌을 주면서 옆가슴과 함께 가려야만 할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사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후드의 안감과 외부를 다른 재질로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도색과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묘사해주는 MX의 문자가 높은 퀄리티로 만들어져 있었고, 피부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하게 표현된 근육을 통해 MX장이 육체파라는 걸 예상하게 해주는 디테일들로 보는 이에게 모형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팔에는 길게 디자인된 토시와 안쪽의 디테일도 일부 확인이 가능했고, 팔을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갈색 재질은 주름이 크게 되어 있는 걸로 보아 나름 두껍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갑은 손가락이 뚫려 있으면서 주먹뼈 보호대가 있는 글러브 형태인 걸로 보아 육체파인 MX장은 주먹을 좀 쓰는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드 조형을 살펴보면 앞머리 위에는 선글라스처럼 보이는 안경이 올려져 있고, 안경 아래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보이는 걸로 보아 편광 렌즈처럼 야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추측되며,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에 가려져 잘 안 보이지만 앞머리를 고정해주는 머리핀도 보이고 있네요. 머리를 묶기 위해 사용된 무언가는 머리끈과 집게핀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은 날개처럼 넓은 V자 형상으로 되어 있고 색상도 복장과 일체감이 느껴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보면 옆머리는 길지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고, 길게 늘어져 있는 포니테일은 너무 길어서 마치 꼬리처럼 보일 정도였는데요. 몸체의 포징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은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감이 느껴지는 곡선으로 형태가 잡혀있어서 매력 한 스푼을 살짝 뿌려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의 형태가 요란한 만큼 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질이 아닌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파손에는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살펴보면 작가가 같으니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라이자의 얼굴이 은연중에 보이는 느낌인데요. 눈매 형태나 입을 벌리고 있어서 크게 보이는 혀, 볼에 살짝 보이는 붉은 빗금 라인이 잘 합쳐져서 웃는 얼굴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저 입술에 있는 디테일이 처음에는 치아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 피부와 같은 살색이라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초기 디자인부터 있던 디테일로 보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토리다모노 선생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은 맥스 팩토리에서 발매한 MX장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다 살펴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완성도도 매우 높아서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토리다모노는 지금도 여러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 중이며 공개되지 않은 제품화도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름은 모르지만 이 친구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MX장과 함께 두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